헬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은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 예방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살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요, 자살입니다. 40대에서 60대는 3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하고요, 70대에서 80대는요 무려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가족, 연인,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자살을 이미 생각해봤거나 생각 중일 수 있습니다. 자살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자살을 생각해봤던 적이 있었고 어렵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의 비슷한 고민 상담을 해주며 그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양쪽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변에 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는 분이라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문가의 통찰을 통해 경고신호와 도움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살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힘든 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지 켈리스 분들의 사례를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켈리도 예전에 생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자살하신 분들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살지 아니면 죽을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거에 선택이 없습니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까지 몰려간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분들을 구원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분들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게 참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살은요 절대 선택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단 내가 지금 어떤 기분 상태이고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 많이 아프구나. 아, 나 공황장애네. 아, 나 여기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할 때 너무 늦게 알아차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단 여러분의 기분 상태를 알아차리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힘들다는 생각,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힘든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힘들어하는지, 어떤 상황일 때 힘들어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반대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참 기분이 좋구나,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살을 생각 중인 사람에게 지금 삶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답을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강아지가 제일 중요해요. 또는 뭐 자식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진짜 이 간단한 것조차도 대답을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 중에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가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뭐가 중요하십니까? 지금부터는요 자살까지 올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아까 옆에 있다거나 또는 내가 힘든 분들을 위한 솔루션이 혹시 있는지 그것들 한번 볼 텐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실행에 하기까지가 10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10분. 제가 계속 자살을 생각했다가 실행까지 가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이 있거나 좀 우울한 사람,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이 10분 안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정말 우울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정말 자살까지 생각할 힘듦의 상태였으면 이렇게 말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진짜 이제는 너만큼 나도 힘들어, 이 세상에 너만 힘든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 사람 상태가 어쩌는 상태인지 정도는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남편이 자살을 해서 부인과 딸아이가 이 남편이 자살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걸 캐치했지 못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 이 사람 인생들은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설마 자살할까라고 생각을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면 앞으로는 혹시 아, 이 사람이 어느 상태인가는 한번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 151명을 대상으로 이거를 작성한 겁니다. 자살 전에 경고신호 있었나? 라고 질문했을 때 있었다고, 죽은 다음에 알게 된 거죠.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94%나 됩니다. 그리고 유가족 자살자의 경고 신호를 내가 그때 알고 있었나? 신호는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답한 사람이 81%나 돼요. 신호를 보내긴 했지만 내가 못 봤다는 거죠.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89%에 가깝습니다. 유가족들의 자살 경고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도 제가 파리에서 도착하는 여자 책을 썼을 때 저희 가족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이나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 집 식구들이랑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차리게 하기가, 그런데 이제 이런 전조 증상, 내가 우울증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설마 저 사람이 자살까지 이어질까라고 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세계 자살이 20년 동안이나 1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살 위험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한번 봅시다. 세 가지로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언어적 표현. 두 번째, 행동적 표현. 세 번째, 상황적 표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언어적 표현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세상에 내 편 없는 것 같아. 요즘 입맛이 없네. 다 힘들어. 나 없이 잘 살 수 있지?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어. 이런 언어적 표현이 있을 때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살 방법에 대한 관심, 유의미한 물건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성적 생산적 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중, 식욕이 변화한다고 해요. 저녁에 고기를 잔뜩 다 먹이더라고. 그래서 오늘이 뭔 날인데 고기를 먹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그거 해. 근데 죽기 전에 밥을 안 먹더라고. 근데 나한테는 이만큼 힌트도 안 주고 그냥. 체중이 급격히 빠진다거나 급격하게 찐다거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완전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과음을 한다거나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관련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직장에서 실직한 사람이나 대인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나 사별을 한 경우,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 법적 문제가 연루된 분들, 만성질환 또는 신체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니까 요거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막 우선 멈춤 하시고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렇게 자살을 생각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진짜 똑같이 하는 말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누구나 다 하는 말들이 살아서 다행이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6교 타고 올라가서 대교로 걸어가서 대교 중간에 이제 뛰었지.
아, 이 얘기 하는 거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겠는데 여튼 뛰었는데 진짜 재밌는 게 내가 수영을 못해. 그래서 물에 잠기는 순간 살려달란 말이 진짜 미친 듯이 튀어나오는 거야.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진짜 샌느강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그 뉴스를 듣고 저도 샌느강을 바라보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쉬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실행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실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못했거든요. 샌느강 턱이 좀 높아요. 거기 올라갈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 올라갈 힘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또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혹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있어서 분명히 누군가는 행복하고요.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참 필요로 하고 나는 너의 도움이 참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제 채널을 팔로우 하시는 아주 많은 분들이요. 자살을 생각해 보셨던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자살을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생각하셨다가 좀 극복하셨던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어떻게 극복해서 어떤 상태이신지 얼마나 행복해지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자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도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오늘의 머사지 함께 서로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살 극복한 이야기는 저는 편지를 정말 수천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아 내가 이래서 이 책을 썼구나. 그리고 이래서 내가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안 좋은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목숨을 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걸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곤 했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제가 101장 죽음을 극복해가지고 올라온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또 캘리스 중에 이번에 이제 상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도박하시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이혼도 당하시고 다른 가족들의 부모나 이런 분한테도 외면당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마흔에 돈까지 빌려가지고 도박 중독에 진짜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는 진짜 인간 쓰레기로 낙인이 찍힌 상태였는데요. 더 살아봤자 딸에게 짐만 된다는 생각에 자살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번개탄 자살 검색을 막 하다가 아래에 켈리 영상이 하나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켈리 영상을 보고 이 여자 뭐지? 하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비디오의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띈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을 보고 야 켈리가 제안하는 1년에 한 번씩 끈기 프로젝트 100일 루틴을 하고 있거든요. 100일 루틴을 한번 해보고 죽자. 이 여자가 하자는 거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죽자. 해서 이제 막 그 웰싱킹 핵심 프로젝트를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 아주 조금씩 따라하거든요. 많은 거 따라하라고는 못해요. 오히려 더 우울증과 더 자괴감에 빠지는데 이분이 하루에 1분씩 제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는 것도 있고요. 6분씩 제 비디오를 보고 따라하는 거 이런 거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 고정 댓글에 가면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요것도 꼭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습관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여기 용산 가시면 너무 고맙게도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나도 한번 켈리처럼 내 스토리를 가지고 도움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인터뷰를 해주신 고마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요.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생기니까 생각에도 근육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은 사업 두 달 만에 월 3천씩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처럼 이런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인데요. 이런 스토리가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제 아마 여기 진짜 자막에도 나가고 제가 제 웨이싱킹 책 100세 기념회에도 이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 거를 실었는데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수십 개 수백 개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 중에 나도 이런 것을 겪고 있었고 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20년 동안이나 세계 자살률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자살 생각을 해봤던 분이라면요. 꼭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거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9월 1일부터 이렇게 다양한 끈기 프로젝트 100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무료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엄청난 파워풀해집니다. 많은 거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말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제가 해드릴 테니까 9월 1일부터 하는 끈기 프로젝트 마음챙김 다이어트에 신청하시고 참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살 예방의 날 게시물에 댓글 달아주면 여기 있는 이분들 댓글 달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